안녕하세요. 나크나크낭 낙낙입니다. 오늘은 갈치 낚시를 할때 태냥, 텐빈, 로드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용대를 꼭 사용을 해야 하는지, 전용대를 사용을 해야 한다면 그 로드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로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태냐와 텐빈 채비에 대해서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제가 상단에 링크를 이쪽인가, 이쪽인가? 걸어두었으니까요. 한번 영상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침 동일한 스펙이지만 텐빈 전용대, 태냐 전용대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류가 된 브랜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브랜드를 함께 소개를 해드리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그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짜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오맥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텐빈, 태냐 전용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블루코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너무너무 예쁜 이 틸블루, 보통 민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민트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바디를 구성하는 스펙은 동일하지만 텐빈과 태냐대로 전용대로 구분하여 출시가 되었습니다. 두 바디의 공통점은 40톤의 카본 로드로 카본 블랭크 위에 카본 패브릭을 45도 대각선으로 꼬아서 랩핑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감도와 힘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입니다. 카본 로드가 좋은 거는 다 아시지만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내구성인데요. 쉽게 말해서 로드 뽀각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공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팁 부분을 보시면 일반적인 티탄 팁이 아니라 메탈리컬 티탄 팁이라고 해서 메탈과 메디컬의 합성어입니다. 실제 의료용에 사용되는 티타늄을 이 낚싯대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탄 팁이 가지는 높은 유연성과 보건성, 그리고 높은 탄성, 내구성을 이 로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 티탄 팁이 가지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은 좀 늘어지거나 변형되는 부분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킨 소재로 만든 제품이라고 해요. 두 로드 모두 다 봉돌의 부하는 20에서 60호까지 가능하고요. 채비의 특성을 고려한 베이트 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로드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로드, 이차, 휨새 있습니다. 로드의 휨새. 이 휨새는 실제로 사용하는 장면을 보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낚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텐빈과 텐야의 가장 큰 차이는 로드의 휨새, 로드의 허리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일한 추를 달았을 때 동일한 35호 봉돌을 달아둔 상태입니다. 텐빈의 경우에는 동일한 7대 3의 스펙이긴 하지만 허리힘이 조금 더 먹어 들어가는 형태로 더 낭창하게 들어간다면 텐야 전용 로드의 경우에는 허리힘이 아주 빳빳하게 들어가는 7대 3의 액션이지만 여기까지 빳빳하게 힘이 들어가고 끝만 낭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텐빈은 약간 이렇게 외주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갈치가 이렇게 당길 때 이물감을 느끼면 얘가 뱉어버리거든요. 근데 라인하고 같이 연결되는 힘이 지금 이 로드처럼 약간 낭창하게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살랑살랑 해주는 입질에 좀 먹어주는 게 좋고요. 텐빈은 아까 오모리하고는 액션이 또 많이 달라지죠. 지금 베이트 로드를 쓰고 있기는 한데 멀리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버티컬로 들어가는 액션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약간 살랑살랑 버리는 액션에 먹어주는 거라서 제품의 설명을 봤을 때두 로드 모두 심해 갑오징어와 병행이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긴 했는데요. 제가 이 로드 두 개를 모두 다 직접 사용을 해보니 심해 갑오징어에는 이 테냐 로드, 허리힘이 좀 있으면서도 초리 끝에 감도가 살아있는 테냐 로드가 조금 더 적합했고요. 이 텐빈 전용대는 예민한 감도를 요구하는 한치 낚시에 매우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드의 특성에 맞춰 어종을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로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좋았던 점이 이 로드 케이스인데요. 다양한 로드 케이스의 형태가 있지만 아오맥스에서 함께 제공이 되는 이 로드 케이스는 하드와 소프트가 결합이 된 형태입니다. 외관은 굉장히 하드하고요. 전체적으로 가지는 이 느낌은 굉장히 몰랑몰랑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 쿠션감과 유격감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케이스와 소프트 케이스가 가지는 장단점을 좀 결합을 한이 보관용 케이스가 함께 동봉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최고의 장점은 와 이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EVA 로드 보호대가 함께 동봉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거치를 할 때는 돌지마를 끼워서 사용을 하는데 돌지마 없이도 로드 거치가 아주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는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 로드 진짜 많은데, 가지고 있는 로드가 너무 많은데, 이런 전용대를 꼭 사용을 해야 될까요? 아, 저는 이 제품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전용대를 사용하세요가 아니라, 이러한 전용대는 특성이 있으니, 채비마다의 특성을 잘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맞는, 여기에 비슷한 자신의 로드를 찾아가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전용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로드를, 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아오맥스 제품의 이런 특성들, 로드 휨새나 허리의 탄탄함, 이런 부분들의 로드와 유사한 로드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치 낚시를 하셨다면 한치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한치를 해본 적이 없고 한치 전용대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추천드리는 로드는 텐민 같은 경우에는 갑오징어대 그리고 좀 허리 힘이 있는 타이라바 로드 그리고 라이트 지깅대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텐빈 채비가 가지는 특성이 긴 외줄의 이물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 로드가 살짝 허리까지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이라바 로드 중에서 약간 허리 힘이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로드 이 정도의 액션이 구현이 되는 로드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로드에서 그 특성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접목을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니아는 허리 힘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왜 허리 힘이 있어야 되냐? 채비의 특성상 이 채비는 쫑쫑쫑쫑 입질을 하다가 훌치기를 하는 개념이죠. 바늘처럼 애가 먹어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생미끼를 뜯어먹고 있는 갈치를 훌치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챔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입질을 그 쫑쫑쫑쫑 먹고 있는 그 입질을 느끼려면 끝에 감도는 조금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로드에 적합한 것은 이렇게 문어대 중에서도 조금 연질 로드, 허리 힘은 있지만 초리의 끝은 좀 살아 있는 이런 로드라든지 아니면 심해 갑오징어 로드. 또 적합합니다. 이렇게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텐빈과 테냐의 경우에는 초리의 끝에 감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공통적으로는 초리 끝에 감도가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리 끝까지 빡빡한 로드, 초리 끝까지 빡빡한 일명 빡대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어대를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 문어대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질대 중에서도 초리 끝에 감도가 살아있는 로드 정도는 함께 병행을 하셔도 됩니다. 히트. 그나마 조금 입질을. 자, 32에서 28m. 오, 조금씩 뜹니다. 히트. 35. 자, 30m 중심으로 하세요. 오, 사이 좋다. 엄마 무서워. 오, 사이 좋다. 예. 사실 갈치는 활성도가 좋을 때는 어떤 로드를 써도 괜찮아요. 뽕돌만 달아도 갈치는 입질을 준다고 할 정도로 정말 활성도도 좋고 먹성도 좋고 뭐 정말 물고 늘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입질 보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악해지는 입질과 예민 보스가 되어가는 이 갈치 바뀌는 상황에 따라 갈치의 이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합한 로드를 사용을 하신다면 보다
즐거운 낚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아오맥스 제품의 상세 스펙과 구입처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걸어둘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올여름은 폭염으로 정말 너무 힘드시죠? 네. 그래서 야간 낚시가 조금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원한 바다 바람 쐬면서 준 온도권에서 조금 더 가볍고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갈치 낚시 이번 시즌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즐겁게 갈치 낚시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낙낙낙 낙낙 안녕.